안녕하세요. 어서 오세요. 아, 예. 반갑습니다. 아, 우리 그 영토문화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우리 영토문화관 독도에서는 독도에 대해서 이론적이고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볼수 있는 자료들이 있으니까 들어가셔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또 궁금하신 사항 물어보시면은 잘 말씀드리겠습니다. 환영합니다. 지도랑 공문서랑 독도 방파제 사업을 이명박이 하다가 중단시켰다고 들었는데. 여기 밑에 독립투사 영웅들 이런 것도 있네요. 독도가 생각했던 것보다 큰것 같아요. 맞아요. 뗏목 탐사 88년도에 우릉도에서 일본 측 주장을 하나하나씩 다 반박을 했네요. 이 책도 엄청 많은데요. 와보니까 좀 소감이 어떠신가요? 구경할 거리가 엄청 많은 것 맞아요. 이렇게 서적 같은 것도, 관련 서적 같은 것도 이제 저희가 여기 와보지 않으면은 이렇게 접할 수가 없는 서적들도 되게 많고. 단체로 오면 좋을 것 같은데요? 맞아요. 여기 앞에 보니까 단체 10인 정도 되면은 이제 사전에 미리 그 독도 무료 강연을 예약할 수 있다고 봤거든요. 기대되는 부분. 지금 한일 불협 외교가 있었는지 얼마 안된 시점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. 일본이 왜 이제 독도를 노리고 그것으로부터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하는지 그런 점이 궁금합니다. 그리고 저희는 이제 그냥 독도는 당연히 우리 거다라는 생각만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그런 건지를 또 찾아보고 생각해볼 그런 기회가 없었으니까 그런 것도 여쭤보고 되게 그런 좋을 것 같아요. 그건 뭐냐면은 바다 가운데 있는 어느 한 섬이 누구 섬이냐에 따라 가지고.